지금 커머스 쪽에서는 폴리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무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뭐 저도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공모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성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된 놈은 한시름 논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된 놈이라 하면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되겠죠.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위기 이런 부분들과는 다소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상황으로도 판단이 되고요. 혹은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일종의 매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새 주인을 찾아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W컨셉 이제 신세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 이제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어떤 지금의 매크로 여건과는 다소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기업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컬리라던가 메시코리아, 여기도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의 어떤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이런 그 이커머스가 아닌 그 전통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한창 이커머스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발맞추어서 슥닷컴이라든지 뭐 롯데온이라든지 혹은 GS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한 배경들, 이런 것들도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들이 온라인 쪽으로 익스포저를 이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투자의 일환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물가 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엔데믹이 되면서, 물론 요즘은 다시 코로나가 이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엔데믹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커머스가 한층 좀 풀이 꺾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각각 좀 일종의 다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그 설정한 방향은 결국 수익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 수익성을 지금 잘 내고 있다 라는 거를 시장에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거는 명백한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적자를 마구 내는 기업들이 더 이상 지금 성장성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투자 유치나 혹은 이 투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는 좀 함을 지나간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성을 방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략들도 다소 좀 선회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S 리테일이나 뭐 롯데온 같은 기업들이 뭐 새벽 배송을 이제 뭐 철수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새벽 배송은 기본적으로 고정비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이제 지양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자체가 작년 대비 이커머스의 성장세 자체가 다소 좀 둔화되는, 작년에 워낙 가파르게 성장했으니까요. 둔화가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무리하게 어떤 그 적자 규모가 큰 사업들을 가져가는 것이 무작정 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작년이었으면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역시 수익성을 방어하고자 하는 저희 그 SK증권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뭐 이커머스 3.0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좀 걸맞는 행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코리아 이런 기업들은 투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상당히 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제가 알기로 13% 14%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시코리아 같은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풀필먼트, 그러니까 이런 물류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다소 많이 선행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본 확충이 굉장히 현재적으로 중요한데, 이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 몇 개월간의 매크로 여건이 결코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높은 투자 가치 인정을 주면서 많은 자금을 쏘아주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보니 대출이란 형태로 일단 자본 확충을 하셨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메시코리아는 더욱 좀 공격적으로 확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메시코리아가 이제 B2B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에요. 관심 가졌다는 게 제가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B2C 식자재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도 B2C 식자재 유통 시장이고 뭐 컬리도 그렇고요. 최근에 쿠팡이츠가 제공하고 있는 쿠팡이츠 마트도 마찬가지고 GS 리테일이 최근에 개시한 요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다 B2C입니다. B2B라 함은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평소에 다니는 식당들의 식자재를 유통을 해주는,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영세한 식자재 유통 기업들이 이 매일매일 데일리로 혹은 위클리로 이 주요 식당들이 필요로 하는 이 식자재들을 이제 유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B2B화 되지가 아직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여기는 아직 이런 유수의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네 생각을 했는데 이쪽을 지금 메시코리아가 타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 유치를 더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지닌 사업을 론칭을 선제적으로 한다 라고 계획을 밝히면서 신규 자금 투자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시장을 떠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간의 통폐합이라든가 철회라든가 이런 되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